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35 나이트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와, 어빌리티 13.13%네. 제가 원하는 게약15% 요런 거 원하는데. 야, 20, 13, 13. 야. 9%. 12%에 2%. 12%. 또 아니고 3%. 와, 이건 돌려야겠네, 결국에. 아, 성배 바꿔야겠다. 60초밖에 안 되네. 6에 40초 배 8성. 21%에 AD2죠. 리벤지 가즈 20. 어우, 야! AD18% 666 터돌을 거다. 터돌한 거겠지? 야. 최대 추업이네요. 최대 추업에 906% 주은자게 럭이 15. 야. 매핵 럭 28에 매 올텐 6%. 가해치 달리기 시작하는군요. 아, 이것도 가위 달려있네. 매 목걸이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긴 하네, 목걸이가. 이렇게인가 보다, 원래. 아, 펜던트 있네. 이렇게인가? 아, 모르겠어. 곧. 6에 40, 77성, 18% 1.5줄, 4% 04. 응축기 바꿔야겠다. 카핑만. 6에 10, 6에 6초. 21%에 18성. 2줄. 7에 50초. 장갑 100초, 12% 슬래시업. 18성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닌가? 잘 오르는 것 같은데? 4에 40, 12성, 12%에 공식. 15%에 에디 한 줄, 4에 54에 04. 00럭, 00. 치료는 아니고, 일요일. 배치에 방댐공, 공댐. 팻. 원래 쓰는 게 뭐요? 유니온은 4970이네요. 그럼 링크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한번 전화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셔서 연락하셨습니까? 아, 이제 제가 14일 날에 적금이 이제 끝나거든요. 아, 그날이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얼마짜리입니까? 540입니다. 그럼 얼마 들어옵니까? 55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 생각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너무 하다기에는 아직 생각은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노말 루시드 여기까지 생각하고 아, 지금 이제 할수 있는, 천천히 지금도 할수 있는 게 노멀 로시드 아닙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직장인이라서 포스만 올리면 노멀 로시드인 것예 같은데요? 하면은 제가 이제 하루에 사냥만 2시간밖에 못해서 아직 포스도 그렇고 이제 액세서리랑 한 개씩 바꿔가려고 하는데 이걸 또 하드 루시드까지 생각하니까 뭐 파프 카르타스랑 이제 다시 다 바꿔야 될것 같아서 네네. 아, 하드 루시드요. 나이트로드가 비교적 하드 루시드에서 인기가 많은 직업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나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제가 돈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바꿀지 얘기해 드리면 되는 겁니까? 네네. 만약에 이제
나루가, 그리고 나루가 노말 루시드보다 하드 루시드니까 만약에 하드 루시드 갈 거면 네네.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되는지. 저도 하드 루시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경험상 얘기해 주시면.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럼 일단은 제가 템을 바꿔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네네. 물론 투자도 중요하지만 회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예, 이거를 제가 실버 이어링이나 이런 회수한다는 곳에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수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 아시지요? 네. 자, 일단 파사분 바꿉시다. 예, 바꿔야죠. 쌍 레전드를 가져오든지 파사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상의도 좀 바꿔볼 만하지요. 예. 그 다음에 귀걸이는 어차피 교과니까 귀걸이 바꿔야 되고요. 당연히 도미네이터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이스터링 쓰실 거죠. 그다음에 예, 교환 불가긴 한데 응축이 같은 경우는 18% 이런 거 토드 있잖아요. 예. 추업 괜찮은 거 해가지고 요건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투자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하죠. 아, 그죠. 하트는 있으시니까. 하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여기서는 선택지가 없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큐브에서 위점을 올린다. 두 번째, 매지컬 작을 한다. 매지컬 작 하면, 매지컬 작, 네. 교불이죠? 예. 저라면 하트는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또 바꿀 만한 게, 세트 효과에 변환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효율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근데 상카 웨이브는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나머지라. 아, 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일단은 카오스링 같은 경우는 좀 큐브를 해줘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예, 해야죠. 템페스트링까지. 아, 성배 바꿔야겠죠. 예. 카핑마. 카핑마. 아, 카핑마 2도 안 되죠. 예. 아. 그 다음 유니온 6000이요. 지금. 아, 카핑마 파펄마로 됩니까? 아, 근데 토드에도 네.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네, 뭐 밑에 애디 들고 갈 것도 없고. 아, 애매하긴 하네, 확실히. 별 하나 보고 토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펄펄마 괴물이 좀 투자기가 애매하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펫은 어딨어요? 펫 다 유니온 키운다고 지금. 아, 공작 같은 건 혹시 돼 있습니까? 예, 예, 공작 다 돼 있습니다. 아, 푸악 공작입니까? 예. 아, 진짜 푸악 공작 돼 있어요? 아니요, 아니, 공 24, 25, 25. 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설마 예.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바꾸면은, 보조, 상, 귀걸이. 1, 2, 3, 4, 5, 6.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네네. 매획이랑 아웨익, 그러니까 매획 67에 아웨익 67에 매획 100%가 먼저인지 아니면 스탯 올리는 게 먼저인지. 그거는 선택 차이죠. 사냥, 원래 사냥을 생각해서 매획 100%를 맞추고 있었는데 네네. 요즘에 이제 보스가 이제 눈에 레벨 올라가니까 보스가 한 개씩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네네. 그러니까 선택이죠. 뭐, 그게 답이 없죠.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갑. 장갑. 장갑은 이제 제가 그냥 큐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것도 한 브레큐브 한 60개 먹었는데. 아, 저 레전 올리려고 블랙큐브를 200 몇십 개를 던졌는데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퍼플
사고 바꾸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제가 지금 보공이 많이 났다 방무가 많이 났거든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위점을 먼저 바꾸는 게 맞긴 하거든요. 엠블렘을 교불에 투자하기 싫으시다면서요. 네, 그래서 멈췄어요. 그럼 그대로 쓰면 쓴다는 가정하에 엠블렘이 35%니까 유니온이 뚫리면은 되지 않을까. 유니온은 제 한계가 6천일 것 같아요. 어, 근데 일단 뚫어보시지요. 그러면 3개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방무가 40% 들어오니까는 굳이 여기서 방무를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다음 파서구는 보공공이나 보보공으로. 아, 보보공이 제일 이상적이긴 하죠. 그 다음에 보장틸 셋인데 도미가 들어오면 5세까지는 들어갔거든요. 네. 결국에는 가픽마를 바꿔야 되는 건. 도미가 들어오면은 아 보장 5세 힘들겠는데? 어 반지도 하나 들어와야 되니까 아님 귀걸이가 바뀌든가 애매할 것 같네요. 어 7세트 유지하는 건. 도미가 들어오면 5세신데 그죠, 도미를 들어오고 그러면은 코스모스 링을 실버 이어링으로. 아 오히려 그냥 카오스 링을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카오스 링이 오비 좋긴 한데 코스모스 링이 좀 더 돼 있다 그럴까요? 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결국에 나중에는 카우스링이 더 좋은 경우긴 한데. 나중까지 생각하면은 카우스링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일단은 뭐 제가 말한 거를 일단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네네 충분히 귀걸이 잘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귀걸이 바꾸고 네 마이스터링 파서브 성배 장갑 1,2,3,4,5,6,7. 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 같으면은 숄더를 먼저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다음부터는 그거거든요. 별하고 큐브거든요. 네. 아니면 메커네이터를 놀 12 가능하면 놀 12 또 한짝 한짝 정도 나중에 팔 수 있으니까요. 어 메커 괜찮죠. 오히려 메커 같은 게 또 괜찮은 게 뭔지 아십니까? 메커 자체는 공격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놀장 같은 거 사오면 효율성이 더 높아지겠죠.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17성의 공격력이 다 달라있는 아이템이잖아요. 예. 아, 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오히려 차라리 돈을 투자를 여기 한번 해보는 건 어떨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22성과 큐브거든요? 다음 아이템들은? 4,5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하든지인데. 4,5는 걸 추천하시겠죠? 어, 솔직히 저라면은. 그렇습니다. 네네. 예. 어, 4,5는 거 추천하고. 굳이 자기가 들고 가겠다. 아 그럴만한 템이 애매해요. 템이 다 시프 슈즈도 결국에 추업이 만만하긴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 에디도 건드려야 될 템이라서 큐브도 해야 되고 손 갈 게 너무 많아요. 어, 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어빌리티 방문도 좀 찍어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까?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